작년에 산재로 몇 명 죽었는지 아십니까? 글쎄 숫자는 뭐 정확히 그러니까 대한민국 네네. 대한민국 국민이 일하다가 몇 명이 죽었는지 네. 정도는 아마 파악하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자료는 봤는데 한 네. 2천 명 저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윤 후보님은 그 이제 현장에 가셔서 뭐 작업하는 사람들 기본 수칙 위반해서 안 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자 책임을 이야기하는데 대체로 사망 사고가 나면은 그게 기업들의 논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기업들이 그런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개선에 맡길 수가 없어서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50인 미만은 유예되고 5인 미만은 지금 이제 제외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기업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사람 목숨은 똑같은데 이렇게 차별을 두는 것이 전 윤석열 후보님 공정의 기준으로 볼 때 타당합니까? 우리 심상정 후보님 말씀은 뭐 가슴으로는 와닿는데 현실에서는 좀 따져봐야 됩니다. 저는 검사 시절에도 산재 사건에 대해서 아주 엄정하게 수사해서 귀책을 물었고 형사 책임을 추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운전자 과실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운전자의 명백한 과실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러나 감독관들이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어떤 것인지 더 좀 알아봐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일부만 이제 따신 거고요. 그리고 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도 지금 이 구속 요건을 보면은 이게 좀 약간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걸로 형사 기소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재해 현장을 제가 가면은 일단 이게 수사가 잘 안 됩니다. 진상규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된 현실이 도대체 왜 그런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저는 이걸 엄정하게 진상을 가리고 수사를 해서 귀책을 따져 물어야 우리 피해 입은 근로자들이 보상도 받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윤 후보님께서 뭐 예방 강화 를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제가 공약집에 보니까 이제 건설 분야만 한쪽이 있고 예방 강화에 대해서는 한 줄도 없어요. 근데 반면에 기업인 만나서는 이제 중대재해법이 경영 의지를 강하게 위축시키는 메시지 준다고 하셨는데 왜 사용자에게는 그렇게 확실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수많은 김용균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없나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제가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2,500만 원 벌금 내는 걸로 판결을 낸 재판 결과에 대해서 그 김미숙 어머님께서 정말 원통하다고 절규를 하셨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그 절규를 끝내는 책임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 당연히 적용해야 되고요. 또 지금 영국이나 유럽 수준으로 기업 살인법, 그러니까 기업이 살인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정도의 강력한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의지를 갖는 사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래서 질문에만 답을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용균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검찰총장으로서 서산지청에 지휘해서 그 13명이 기소되게 수사를 철저하게 시키고 처리를 했습니다. 다만 제가 사직을 하고 나와서 이 재판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재판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는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저는 현직에 있을 때에도 이런 산재 사건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다 책임 추궁을 했습니다. 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